근데 와 올랐네요. 또 가격이 8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이고 사장님 그 옛날 거 마지막 지금 세월이거든. 세월이죠? 네. 500g이면 몇 마리 들어가요? 마리는요? 다 있네요. 아 15마리네. 왜? 안녕하세요. 입질의척입니다. 자, 이곳은 저동항에 있는 오징어 회타운. 그 예전에 활은 안전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신축건물에 유일하게 이제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랑 또 도동항 쪽에도 작은 시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 이제 유일한 이제 울릉도의 시장이 되겠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녁 거리는 저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사서 뚝서에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나 이미 오늘 저녁 라면이라고 들었는데. 뭐 라면이라고? 라면인데 그냥 라면이 아니야. 독수새우랑. 아 조용히. 이것을 넣은 라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가자. 아 라면에 오징어.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인도인데요. 과연 이곳의 회타운엔 뭐가 있을까요? 와 소라다. 불소라인가? 어 불소라 있고. 저거는 무슨 소라인지 알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해방소라라고. 네? 해방소라. 해방소라요? 네. 요거는 울릉도 사람들 닭 삶아 먹을 때, 백숙할 때 삶아 먹을 때. 아, 삶았어요? 물이 노랗게 나와, 그게 그래, 좋대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익히 보아온 소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더 납작하게 생긴 표준명 납작소라입니다. 여기서는 해방소라라 불리는데요. 육지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소라입니다. 야, 여기 이 유도점이 특이하네. 가자미 색깔이 화려하죠? 등에 난 6개의 또렷한 반점 무늬로 보아 표준명 물가자미입니다. 다만 잡힌 환경이 산호밭이라 그런지 산호색을 많이 띱니다. 이 가자미는 명칭상 혼란이 많은데요. 울릉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참가자미라 잘못 불리는 대표적인 가자미로 보통은 조림이나 구이, 찌개로 먹죠. 화로회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농어는 양식이죠. 육지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광어와 강도다리도 보이는데요. 이것도 육지에서 온 양식이고요. 멍게도 양식이죠. 울릉도 하면 마른 오징어가 유명하죠. 가운데 울릉도산 오징어라는 일종의 증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빨판 모양이 오돌오돌 잘 잡힌 것으로 보아 품질이 좋아 보이는데요. 요새 마른 오징어 가격이 예전 같지 않죠. 요거는 자연산 멍게예요. 좀 전에 양식 멍게와는 모양도 빛깔도 완전히 다르죠. 개인적으로 울릉도에 오셨다면 자연산 멍게를 추천합니다. 궁금하네요. 아, 못. 아, 그래요? 아, 이거 무서운데?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흔한 얼굴이라서요. 아, 아무리 들킨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이름은 생각 안 나시고요. 돌돔 어떻게 팔아요, 돌돔? 키로 15. 그리고 돌돔 아래 알록달록한 물고기는 제주도 가면 종종 보이는 어종인데요. 아홉 동갈입니다. 현지에선 논쟁이나 꽃돔 정도로 불리는데요. 일각에선 오줌 냄새나 갯내가 난다고 해서 잘 안 먹던 횟감인데 요 근래 10여 년 전부터 꽃돔이란 이름으로 관광객용 횟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현지인들은 잘 안 먹어요. 근데 잘만 손질하면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식감은 참돔보다 낫죠. 이거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제가 시장에 가면 하는 일인데요. 지역마다 방언이나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표준명을 떠나 여기서 뭐라 부르는지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반영이 되겠죠. 세나 이게 홍해삼이거든?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은 안 가지는데. 아 이런 건 별로. 울릉도가 천혜의 환경을 가진 것은 맞지만 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광합성을 해야 할 해조류, 그리고 그 해조류가 붙어야 할 갯바위나 암초가 발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수천 미터의 심해로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자원과 종류가 의외로 한정적인데요.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혹한의 날씨로 조업일 수가 많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양식 수산물을 육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송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울릉도 근해에서 갓 잡힌 신선한 자연산을 기대하고 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사방이 바다인데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아니면 맛보기 힘든 해산물을 위주로 추천하는데요. 저라면 이 많고 많은 해삼 중에서도 홍해삼 아니면 이런 흑해삼을 고를 것 같습니다. 금불락이랑 밑에 청불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락을 한 종류로만 치지만 사실은 세부종이 많아요. 강도다리도 있고 여기 점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울릉도 가자미도 있지. 지금 보시는 것은 믿기 어렵겠지만 참홍어입니다. 흑산도나 대청도산으로 유명하고 삭혀서 코가 뻥 뚫리는 바로 그 참홍어와 똑같은 종이 동해에서도 서식하죠. 이 해삼은 그냥 해삼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딱딱한 해삼이거든. 종류가 다른 거야? 백삼이라고요? 아, 한 상인분이 백삼이라고 하셨는데요. 백삼은 우리가 먹는 식용해삼, 즉 돌기해삼의 알비노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먹을 수 있으나 상당히 딱딱한 게해삼이라는 종으로 식용가치는 떨어집니다. 꼼뱅이 있고, 열기 있고, 지느러미, 쑥입니다. 가위 안에 진짜 모자랍니다. 그거 찌르면 굉장히 아파. 요건 속초나 주문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복소라죠. 내장째 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온 양식도 무난하지만 이왕 울릉도에 왔으니 평소 접하기 힘든 수산물을 맛보는 게 좋겠죠. 이를테면 세줄볼락 같은 거죠. 동해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양볼락과 어류로 한 번쯤 맛볼 만합니다. 이건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캐야 하는 참담치입니다. 참석, 열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홍합밥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독도새우다. 독도새우는 독도 근해에서 잡히는 새우 종들을 통칭한 말인데요. 그중 하나가 가시배 새우입니다. 가시배 새우는 뿌리 닭뼈슬처럼 생겨 닭새우라고도 부르는데요. 개인적인 선호도는 이날은 없었지만 보화새우, 꽃새우, 닭새우 순입니다. 지연아, 이게 독도새우야. 독도새우는 꽃새우고 얘는 닭새우야. 근데 와, 올랐네요. 또 가격이 8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이고, 사장님 저 옛날 거 가지마고 지금 새우리요, 새우리요. 네. 500g이면 몇 마리 들어가요? 마리는 다 15마리 내외. 이건 애기라 구분 없이요. 드리니까 도화새우는 안 보이네. 아, 그래요? 어떤 걸 15마리 갖다 이득일까요? 크기는 이게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손님이 이거 먹고 나면 이게 또 어떤 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섞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00g. 포장이요? 예, 포장. 저희 숙소 가서 먹으려고. 좀 세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구리만 몇 그릇 나가요? 손 애리니까 가시에 애기랑 만들고 아빠가 가주세요. 예, 예. 바로 옆 가게에서는 활오징어를 파는데요. 오징어 한 마리만 해 좀 주세요. 옆 손님 거랑 같이 주문을 받자 곧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순식간에 해체됩니다. 우리 울릉도 와서 제일 비싼 식사를 지금 한다. 새우값만 10만원이... 자, 하나, 둘... 34 14마리입니다. 그게 500g에 10만원. 자, 우리 살아있는 흰다리 새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킬로그램당 26,000원에 팔거든요. 가을에 한차. 그러면 500g이면 얼마입니까? 13,000원이네요. 13,000원인데 10만원. 약 7.5배 정도 되겠다, 그쵸? 어마무시하게 비싼 새우입니다. 일단 까서 먹어볼게요. 세나, 가시배 새우인데 닭새우라고 그러고 얘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라고 해서 꽃새우라고 해. 아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이거 먹고 싶은 거 까줄게. 이거 좀 더 비싸고. 이게 좀 더 비싸? 아니, 똑같아요. 아, 그래? 똑같아? 우와, 장이 이쁘고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로워서 찔리면은 아파 이게. 예. 요 끝에 이게 딱 누르면은 쏙 나오거든. 엄마가 못 먹는 거지. 생... 맛있는 걸 못 먹어. 엄마는 생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생각한 것보다 맛있어. 계속 씹어봐. 단맛이 날 거야. 단새우 아니야? 그 정도로 달아? 한 마리 얼마입니까? 6,600원 꼴이죠? 7,000원 꼴이에요. 14마리니까. 야, 이건
좀 그런데 예전에는 7천원이면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파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새우 한 마리 이렇게 먹는다? 너무 좀 사치이자 호화스러운 그런 음식인 아빠, 것 같아요. 아빠, 이런 거 살 바에는 그냥 국밥 사줘. 국밥이 더 좋지? 국밥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우리 여름도 왔으니까 특별히. 단맛은 생각보다 잘 모르겠고 식감이 우두둑하고 맛있네. 독도 꽃새우라고 하지요. 보통은 물렁가시 부근새우. 솔직히 새우 맛은 없었어. 진실의 소리 마음을 담아서. 입맛을 먹는 거지. 현지 와서 살아있는 거 막 뜯어먹는 그 재미인데 글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특히 이런 거 이제 비싸게 이런 데 와서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미각적으로 따져보면은 단맛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맛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감칠맛도 그렇고 식감으로 거의 먹는 새우 향이 강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갬성으로 먹는 그런 새우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 그래요. 또 이제 가을에서 한 겨울 요새 한 사이에는 뭐 글리코겐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많이 오르면서 단맛이 좀 많이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독도새우를 여름에 먹어라. 네, 여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니까. 근데 여기 울릉도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꽃새우를 보면은 이게 진짜 독도 근에서 잡은 꽃새우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빨갛죠. 이게 또 이제 속초나 이 시장에 가면은 똑같은 꽃새우를 파는데 이거보다 색이 조금 흐리멍텅한 것들이 있어요. 연한 꽃새우라고 하고 이렇게 시뻘건 것은 독도 꽃새우라고 씨앗이 좀 더 크고요. 빨갛죠. 이게 왜 빨갛냐면은 연한 꽃새우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을 하니까 그렇게 색깔이 조금 밝은 거고 자 이렇게 깊은 데 서식한 애들은 해를 못 받아요. 햇볕이 닿지 않은 뭐 3,400m 혹은 그 이상의 심해에서 사는 애들은요 그만큼 수온도 굉장히 차고 햇볕을 못 받은 애들이 이렇게 빨개집니다. 조금 더 단맛도 많이 들고 하죠. 그래서 독도새우가 특별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신선할 때 이 장은 쪽 빨아먹어도 돼요. 근데 비상하신다면 라면을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튀겨먹어도 맛있고. 자, 이것만. 근데 이 닭새우랑 꽃새우 맛 차이가 느껴져요? 딱히. 근데 식감은 닭새우가 확실히 좀 좋다. 그리고 수율은 이게 훨씬 좋다. 꽃새우가. 닭새우 봐요. 대가리 크잖아. 아 그리고 이거 생으로 먹는데 등에 있는 창자 이거 안 빼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얘는 상관없어요. 크게 이게 창자가 크지도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선한 때니까 등에 뭐 이렇게 꼬챙이 해갖고 빼갖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먹습니다. 자 발라서 예? 아 이거 뭐 기계로 썰어서 이렇게 됐네.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좀 기계가 아무리 뭐 편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약간 섬세함이 떨어져요. 사람의 손길이 최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맛이 신선한 맛. 좋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이거 샴페인 이거 치워버려요. 이거 소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꼭두 잡고 이대로 올려서 이걸로 빼고 튀긴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튀긴 게 아니라서 최대한 먹어볼게요. 어, 바삭바삭하다. 한 입에 다 들어갔어.
아, 국물 죽인다. 나도 앞으로 라면 먹고 싶은데. 제가요. 사실 저희가 조금 사치를 부렸는데요. 독도새우랑 같이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까지가 성수기고 그 중에서도 6, 7, 8월이 극성수기입니다. 울릉도를 찾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창 제주도 여행이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울릉도가 그런지 사람도 많고 차량도 늘어서 주차할 공간도 만만치 않은데요. 울릉도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지. 조만간 공항이 완공되면 하늘길도 열리게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쉽게 만드는 울릉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울릉도만한 자연 경관을 가진 섬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곳에서 참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야!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진짜! 부시리! 2박 3일간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어느 섬으로 가볼까요?